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콩비지찌개를 해볼 텐데요. 한 야구공만한 콩비지찌개 있죠. 그걸 한개 샀거든요. 그냥 콩비지찌개는 하얗게 그냥 바로 두부에서 나온 거 있고요. 요거는 파시는 분이 발효를 시키셨더라고요. 청국장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노래요, 색깔이. 발효 안 시켜도 굉장히 맛있는 거 되니까 발효 안 시킨 거 사셔가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발효된 거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대파 한 뿌리 하고요. 애호박은 이제 있으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생략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조금 매콤한 고추 몇 개만 좀 넣어줄게요. 김치, 신김치입니다. 그렇게 한반 정도 이렇게 되게 할게요. 자, 썰어볼게요. 풋고추는 약간 우스타게 썰어주시고요. 드시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대파도 한 뿌리를 이렇게 썰어줍니다. 돼지갈비나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처럼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도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고기 없는 상황에서 드실 수 있게 제가 멸치육수로 해드릴게요. 멸치육수를 물 700ml에다가요. 멸치를 자, 이렇게 종이컵, 이 정도면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한컵반 정도 분량으로 넣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제가 조금 진하게 내거든요. 어떤 국물이든지 간에 국물 요리는 육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마를 좀 넣어줄게요. 다시마 한 조각 좀 넣어주시고요. 끓고 나서 한 2분 정도 후면은요, 다시마를 건져내고요. 다시마 건져내고 나서 한또한 6, 7분 정도 끓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이제 우러났다 싶으면 건져내시면 돼요. 이게 찬물에서부터는 한 10분 넘게 끓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끓고 나서는 한 7, 8분, 뭐, 길게는 한 10분까지 하셔도 돼요. 멸치육수는요, 내가지고 이제 모든 국물 요리에 쓰시면 돼요. 빨간 국물에, 진한 국물에는 멸치육수가 좀 많이 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린맛 같은 게좀 그게 감소가 많이 되니까요. 자, 냄비에다가요. 불 켜고요. 멸치 아까 육수 끓였던 거를 거의 한 700ml 되거든요. 자, 콩비지를 넣고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러면 여기 좀 빡빡해져요. 국물이 빡빡해지죠. 비지의 양에 따라서 이제 물을 보충하시면 되는데요. 그 약간만 더 보충하실게요. 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나 두컵 정도를 더 볶아 이렇게 하고요. 김치 썰어두었던 거를, 이거는 제가 평상시 먹던 그 김치 그거거든요. 썰어서 먹던 거 그거를 취향대로 많이 넣으시면 이거 김치찌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 신맛이 강하면은 국물은 빼시고요. 신맛이 안 강하면은 국물을 저처럼 좀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조금 색깔을 빨갛게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가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시판용이든 저처럼 집에서 담근 된장에서 좀 색깔이 까맣죠.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된장이든 상관없어요. 된장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중요한 건 멸치육수입니다. 멸치육수가 맛을 다 내주거든요. 콩비지찌개가 이제 끓어오르죠. 멸치육수로만 해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아까 준비해뒀던 것 중에서요, 애호박은 금방 익거든요. 애호박 먼저 넣고요. 이렇게 해서 애호박 1분만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와 풋고추를 넣을게요. 불은 낮춰줘야 됩니다. 뻑뻑한 국물이죠, 이런 거는 폭폭폭 튀어올라요. 그래서 화상 같은 게올수 있거든요. 뜨거운 게 이렇게 폭폭 용암 끓듯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불을 낮춰서 하시거나 아니면 불을 낮춰서 뚜껑을 덮고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튀어오르는 데서 다칠 수 있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오늘은 자, 이렇게 불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